안녕하세요. 마이버스팅크의 비둘기 사촌입니다. 우리나라에도 이제 앵무새를 위한 사료의 브랜드가 꽤 다양해졌습니다. 그래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또 어떤 걸 먹이는 게 더 좋을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. 그렇게 몸에 좋은지 브랜드 등을 따지다가 특히나 기호성, 즉 얼마나 잘 먹는지 유명한 사료를 주로 사게 됩니다. 왜냐하면 사줬으니 만큼 잘 먹어야 할 테니까요. 다른 앵무새들도 잘 먹고 좋아한다고 하니까 우리 집 앵무새도 좋아하겠지? 비싼 사료이니만큼 더 몸에 좋겠지라는 등등의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. 그렇게 비싼 돈 들여서 비싼 모이 사줬더니 먹기는커녕 밖으로 집어 던지기나 하고 그릇을 엎어버리기나 하는 우리 집 앵무새. 김서방네 집 모란앵무 보미는 그렇게 환장하고 먹는다는데 정작 우리 집의 모란앵무새 겨울이는 전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. 반응이 그야말로 봄과 겨울입니다. 비싼 돈 주고 산 모이를 먹지 않고 바닥에 버리기만 하는 모습에 똑같은 모란앵무인데 누구는 잘 먹고 누구는 안 먹는 모습에 보호자분들은 멘붕이 오곤 합니다. 똑같은 모란앵무인데 왜 이러는 건지 그리고 진짜 얘가 왜 이런 건지 알 수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말이죠. 사실상 이유는 간단합니다.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. 평양감사도 저시르면 그만이다. 즉 아무리 기호도가 좋다고 한들 많은 새들이 좋아한다고 한들 우리 집 새, 즉 내가 키우는 새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전부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. 그리고 펠렛이라는 사료 자체가 여러 영양분들을 뭉쳐놓은 겁니다. 즉 어디 회사건 간에 좋은 재료로 만들었을 것이고 좋은 사료라고 광고를 할 겁니다. 따라서 우리 새가 잘만 먹어준다면 굳이 브랜드나 가격, 구매 후기 등은 딱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던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지식의 오류라고 느껴지기도 했었어요. 특정 종이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하면 개체에 상관없이 다 이런 특징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 말이죠. 동물은 말 그대로 생명체지 기계가 아니잖아요. 각자 나름대로의 인격과 개성, 성격이 있는 법입니다. 당연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같은 종이라고 해서 완전히 똑같을 순 없습니다. 우리도 같은 한국인이지만 외모부터 성격, 취향까지 다 천차만별이잖아요.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니 그러면 내가 새랑 대화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새가 좋아하는 펠렛을 어떻게 찾으라는 건가요? 찾는 방법이 아예 없진 않을 겁니다. 물론 종류별로 조금이라도 여러 가지를 섞어 자주 번갈아 가면서 이것저것 먹여보셔서 어떤 걸 제일 잘 먹는지를 파악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경제적으로 그건 타격이 좀 클 수가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자연식을 먼저 먹이셔서 어떤 자연식을 제일 잘 먹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자연식과 비슷한 맛과 향의 펠렛이 있을 겁니다. 그거를 먹여보시던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펠렛에다가 새로 산 펠렛을 섞어서 천천히 새로 산 펠렛을 좋아하게끔 길들여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.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볼게요.